우리가 뇌경색에 걸렸다. 그 말은 뇌 속에 혈관이 막혀서 그 막힌 부위에 있던 뇌세포가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죽고 그 세포들이 죽은 부위에 섬유질이 쌓여서 그것이 이제 딱딱해졌다. 굳었다. 그래서 뇌경색 또는 뭐 뇌경화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폐에 그런 현상이 있으면 폐경화, 심장에 그런 현상이 있으면 심근경색. 그래서 이 혈관이 막히면 산소 공급과 영양소 공급이 중단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죽어요. 그런 세포들이. 그러면 그게 이제 회복이 되려면 그 죽은 세포들이 다시 어떻게 재생을 해야만 됩니다. 죽은 세포들이 꼭 죽어버렸던 세포들과 꼭 같은 세포들이 다시 만들어져야 돼요. 자, 그래서 그 세포, 꼭 같은 세포들이 다시 만들어져서 재생이 되기 위하여 꼭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줄기세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줄기세포에 대해서 좀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이 줄기세포가 있어야만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만약 뇌경색에 걸려가지고 어떤 뇌세포가 죽었다면 그 줄기세포가 있어야만 새 뇌세포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줄기세포가 뭔지 우리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요게 뭘까요, 요거? 요게 나팔관입니다, 나팔관. 요거는 난소. 여기서 지금 뭐가 한 개가 나오고 있죠, 그렇죠? 나오는 게 뭐예요? 난자. 그래서 이 난소가 지금 난자를 만들어가지고 밖으로 내보내. 이런 현상을 배란이라고 불러요, 배란. 배란이 되면 이 난자가 어디로 들어가? 나팔관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요건 뭐예요? 여기는 자궁. 자궁. 이 자궁 아니고 요거는 자궁벽입니다. 자, 어느 날 엄마가 배란을 했어요. 그래서 엄마의 난소에서 나온 난자가 제대로 나팔관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나팔관을 찾아 들어가면 이 난자가 점점 자궁 쪽으로 서서히 이동을 합니다. 그때 아빠가 아주 재밌는 짓을 했어. 아시겠죠? 짓을 해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아빠의 고환에서 생산된 정자를 착 사정을 해서 엄마 자궁 속에다가 착 사정. 그러니까 이 정자들이 막한약 3억 내지 4억 개의 정자들이 이 수컷들은요 정자 때부터 경쟁을 해. 그래야지 3억 개가 되는 정자들 누가 빨리 난자에게로 가나. 그래서 제일 1착으로 자 여기 이제 그림 있죠. 제1착으로 요게 이제 정자들입니다. 제1착으로 도착한 정자가 이게 대갈통을 어떻게 해요? 탁 박아요. 박으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정자들은 대갈통을 박을 수가 없어요. 왜? 이게 굳어져 버려요. 이게
흐물흐물하던 게 첫 번째 정자가 탁 박으면 그 다음에 나머지는 못 박아. 그런데 이게 두 정자가 동시에 탁 박으면 어떻게 될까 봐. 그때 저 쌍둥이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러니까 드디어 엄마의 난자 속에 있던 엄마 유전자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자의 대가리 속에 있는 아빠 유전자하고 딱 만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드디어 세포 한 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처음으로 만들어진 세포 한 개. 이때까지는 존재하지 않던 세포 한 개. 그것을 수정란이라고 그래요. 그 세포 한 개, 수정란이 여러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야, 대단한 기적 아닙니까? 예. 이제 수정란이 탁 형성이 되면 그 수정란이 어떻게 할까요? 한 개가 두 개로 되고, 두 개가 네 개로 되고, 여덟 개가 되고, 열여섯 개가 되고, 서른두 개, 서른두 개가 되고, 64개가 되고, 128개가 되고, 착착착착착착, 이제 세포 분열을 해. 그래가지고 뭘 만드냐 하면, 축구 공 같이 만들어요. 공이 생겨요. 그 공 안에는 뭐가 있게? 물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물이 결국은 나중에 양수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그렇죠. 세포가 자꾸 분열해요. 두 개가 되고, 예, 여덟 개가 되고, 쫙 이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축구공 끝이 됐어요. 안에는 물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5일 내지 6일째 되면 이렇게 돼. 상당히 큰 축구공이 되죠. 안에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구공이 여기 와서 자궁벽에 붙어요. 그런데 저 축구공이 자궁벽에 와서 붙는 현상을 착상이라고 합니다. 착상. 착상이 딱 되는 순간 놀라운 현상이 벌어집니다. 착상이 이렇게, 자, 보세요. 이게 축구공이죠. 이 안에, 이건 뭐라고? 이건 물입니다. 이건 본래 없었어요. 착상이 딱 되고 나면, 이 축구공 안에서는 이런 세포들이 다시 생겨요. 이게. 축구공 안쪽으로. 저렇게, 요렇게 생긴 요 세포들을 일컬어 줄기세포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자궁벽 세포인데, 자궁벽 세포가 없어지면서 이것이 뭐가 되냐면은 태반 세포. 하얀 세포들이 태반 세포예요. 태반이 여기서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 줄기 세포들이 뭐가 되게? 이 물 속에 아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줄기세포 이게 뭐 몇 개밖에 안 되죠. 근데 줄기세포들이 드디어 저게 아기가 돼요. 근데 이 축구공은 뭐예요? 이거는 그냥 껍질로서 남아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줄기세포가 점점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줄기세포가 약 한, 10억 개 정도 가량 됐을 때, 그때까지는 다 똑같은 줄기세포예요. 똑같은 줄기세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똑같은 유전자가 똑같이 들어있어. 그런데 그 유전자들은 다 활동을 안 해. 꺼져 있어. 그러니까 그 줄기세포는 아무런 특징이 있게 없게, 아무런 특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10억 개가, 줄기세포가 10억 개가 딱 됐을 때 놀라운 현상이 벌어져. 그 10억 개의 줄기세포가 이제 또 다음 순간에는 뭐예요? 20억 개가 되겠죠. 그러면서 이
그때까지는 꼭 같은 줄기세포들이 다음 순간에 변해요. 어떻게 변하냐면 그 줄기세포들 속에 유전자들이 다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줄기세포에 들어있는 유전자 중에 모든 유전자들이 다 자고 있는데 그 어떤 줄기세포가 뇌세포가 되기 위해서는 뇌 유전자만 탁 켜져요. 그래서 뇌 유전자만 탁 켜진 줄기세포는 결국은 뇌세포가 돼. 간 유전자가 탁 켜지면 간세포가 되고. 예. 희한하죠, 그렇죠? 놀라운 얘기예요. 그래 가지고 이제 나중에 간세포 다 모여. 뇌세포 다 모여. 한번 모이면 뇌가 되고 간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혈관과 신경으로 다 연결해 가지고 아기가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근데 아차해서 뇌세포를 너무 많이 만들면 어떻게 될까? 가분수가 되지. 대갈통만 크네. 그런데 그 개수나 이런 걸 다 딱 맞게. 여러분, 간이 너무 크면 어떻게 돼요? 간 큰 놈이 되지. 간 때문에 부은 놈이 되지. 그런데 그게 그렇지 않도록 누군가가 하나님이 생명을 보내서 다 그래. 너는 간세포가 되라. 너는 콩팥세포가 되라. 해서 탁 해서 실제로 생명이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줄기세포 속에 있는 각 유전자를 깨워서 뇌도 만들고 간도 만들고 폐도 만들고 콩팥도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란도 꼭 그렇게 돼야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계란은 21일만 지나면 냐 하고 삐약 하고 나오듯이 우리는 뭐예요? 예, 280일. 예, 열 달 조금 아니에요. 열 달보다 조금. 280일 되면 냐 하고 나와. 그래서 우리 모두는 시작점이 어디요? 줄기세포다 이 말입니다. 그래 이제 줄기세포들이 무슨 세포가 되는 거예요? 줄기에서 뻗어 나오는 걸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예? 줄기에서 뻗어 나오는 거. 그것도 몰라요? 자, 이게 줄기가 있어. 줄기에서 뻗어 나온 걸 뭐라 그래요? 가지라 그러죠. 가지. 예. 예. 그래서 이 줄기가 되는 줄기세포에서 각종 여러 가지.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란 말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란 말을 정확하게 하면 뭐냐면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모르고 그냥 여러 가지를 그러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예요. 사실은 그걸 띄워서 써야 되는데. 그래서 줄기세포에서 무슨 세포? 가지 세포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피부 세포라든가 폐 세포라든가 콩팥 세포라든가 이런 모든 세포들은 다 꼭 같은 줄기 세포에서 나온 각종 여러 가지 세포들이에요. 가지 세포. 그러니까 각 여러 가지 세포들의 고향은 다 어느 세포요?
줄기세포요, 줄기세포. 줄기세포. 그 가지세포로서 여기는 신장세포일 수도 있고, 여기는 뇌세포일 수도 있고, 각 가지세포들이 이제 피부세포일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황우석 교수가 줄기세포를 만들어냈다. 그럼 여러분, 줄기세포만 있으면 어떻게 될 수 있을까? 뭐를 할 수 있을까요? 예, 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줄기세포가 있으면요, 그 줄기세포들을 건강한 암컷의 자궁 속에 넣어주면 그 줄기세포가 어떻게 해요? 그 한 개체가 돼. 그래서 양의 줄기세포를 암컷 양 자궁 속에 넣어주면 똑같은 양이 복제가 돼서 나온다고. 그래서 황우석 교수가 복제는 세계 최고 아니에요. 그래서 동물들, 그래서 소도 복제하고 원숭이도 복제하고 다 했는데 그 중에 제일 복제하기 어려운 것이 개였대요. 그런데 황우석 교수 개도 복제했잖아요. 그래서 이 줄기세포 하면 황우석 교수가 최고 수준이 있었어.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사람의 줄기세포도 만들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럼 사람의 줄기세포를 만들 수 있다면 사람도 복제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되면 문제가 아주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소를 복제하고 양을 복제했어요. 그러면 복제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줄기세포가 있어야 돼요. 그럼 줄기세포가 어디서 났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황우석 교수가 이건 뭐 황우석 교수뿐만 아니라 줄기세포를 연구하는 모든 사람들이 줄기세포를 어떻게 만들까? 그러다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러한 여러 뭐예요? 이 줄기세포에서 나온 무슨 세포? 가지세포들 중에 피부세포도 본래는 무슨 세포였어요? 줄기세포였단 말이야. 그러면 피부세포는 뭐 본래 많은 피부세포들이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가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손톱으로 살짝 이 귓밥을 긁어도 여러분 손톱 밑에는 피부세포들이 많이 모여요. 그리고 얼마나 쉬워,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긁어가지고 이렇게 모인 귓밥이었던 피부세포를 요 피부세포도 한때는 무슨 세포였으니까? 줄기세포였으니까. 그래서 요것들을 요 가지세포인 피부세포를 도로 뭐 시키면? 그 쉬운 말 있잖아. 빠꾸. 빠꾸. 왜? 본래 줄기세포였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소 엄마의 자궁 속에서 줄기세포이던 것이 피부세포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피부세포를 빠꾸시키면 줄기세포가 나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기발한 생각이죠. 자, 보세요,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 암 환자 여러분에게는 상당히 이게 중요한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가지세포도 줄기세포로 빠꾸해서 돌아갈 수 있고, 또 줄기세포도 어떻게? 가지세포가 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그거는 여러분의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될 수도 있고, 또 뭐예요?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올 수도
있다는 논리하고 꼭 같은 논리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래서 자 피부 세포를 떼가지고 어떻게 하면 빠꾸를 시킬 수 있을까? 이 얘기는 이런 얘기하고 꼭 같습니다. 우리가 한때 다 철없는 어린 아이들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다 철없는 어린아이야. 엄마 젖 먹던 어린아이가 다 커가지고 어떻게? 각각 다른 여러 가지 사람들이 된 거야. 그렇죠? 응. 자, 어떤 사람은 의사가 되고, 어떤 사람은 화가가 되고, 어떤 사람은 변호사가 되고, 어떤 사람은 대통령이 되고, 어떤 사람은 장군이 되고, 여러 가지 사람으로 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 가지 사람들을 빠꾸시켜서 어린아이처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어린아이처럼 될까? 어른을 아기로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른을 아기처럼 되게 할 수 있을까? 그럼 이제 와 나는 의사다, 나는 변호사다, 나는 장군이다, 나는 화가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다 어린아이처럼 만들 수 있을까? 다들 폼 잡아. 그런데 어떻게 하면 어린아이처럼 만들 수 있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굶기면 되겠다. 밥을 안 주면 굶으면 대통령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뭐 변호사 뭐 의사가 무슨 소용이 있어? 굶겨 놓으면 밥만 주면 밥만 먹는다면 뭐든지 뭐요? 이제 하는. 그래서 세포들을 한번 굶겨보자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 세포들을 굶기면서 세포를 배양하는 그 배양을 기아배양이라고 그래요. 요새 기아 자동차가 기아 상태로 들어간다고 그런다. 생존이 위험한 상황이래. 기아 배양. 그런데 기아 자동차라는 뜻이 아니고 굶긴다 말입니다. 그래서 아주 죽지 않을 정도만 최소한도의 영양소만 주면 이 세포가 맨날 막 굶어서 막 다른 생각은 없고 무슨 생각밖에 안 나? 먹을 생각밖에 안 나. 그러니까 이제 먹을 생각밖에 못 하는 애들이 어린아이들이지. 먹는 거면 좀 오케이야. 그 세포도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각 세포들의 특징이 뭐예요? 사라지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줄기세포 비슷하게 돼가지 않겠느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아배양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세포가 너무 굶었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군, 변호사, 대통령 다 잡아다가 굶겨 놓으면 더 이상 폼 잡을까 안 잡을까? 먹는 거 있다 그러면 막 체면 불고 막 목사도 마찬가지 그렇죠? 막 서로 먹으려고 막 싸우고 이제 그게 줄기세포 상태로 원시 상태로 돌아. 그래서 줄기세포는 원시 세포라고도 부릅니다. 자,
그래서 기하배양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요 세포가 피부 세포를 합시다. 그래서 여기 이제 염색체가 있고 이렇게 각종 유전자들이 여기 들어있다 이거죠. 그럼 요 세포를 기하배양을 시켰어. 그래가지고 요거를 요 세포핵을 떼냈습니다. 분리했어요. 그래서 왜 그 한국 사람들이 이 방면에 발전했냐면 한국 사람들이 손재주가 좋잖아. 그래서 황우석 교수가 뭐 무슨 논리를 꺼냈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손재주가 좋은 것은 그래서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처럼 나무젓가락이 아니라 우리는 쇠젓가락을 쓰니까 잘해요. 그래서 그걸 꺼내요. 꺼내면 이제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 유전자가 있는데 유전자들의 특징이 많이 뭐예요? 없어진 거예요. 굶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여기 이제 건강한 여성으로부터 여성의 난자를 기증을 받아요. 받으면 여기는 난자 속에 누구 유전자가 있어? 엄마 유전자가 있지. 요거를 제거를 해요. 요거 제거하는 기술도 끝내준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요걸 제거를 해가지고 이게 기하배양을 한 이 피부 세포의 유전자를 여기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다 갖다 넣으니까 얘들이 지금 굶어가지고 정신이 없는데 정신 좀 차려서 가만 보니까 자기들이 어디 와 있는 거요? 난자 속에 와 있어. 엄마 품 속에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아기가 되겠어 안 되겠어? 우리가 아기인가?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했냐면 과학자들이 여기다가 전기 스파크를 준 거야. 치치치크. 하니까 번쩍하는데 잠시 동안 뭐예요? 정신이 없어진 거, 의식을 잃은 거야. 그 깨보니까 난자 아니고 우리는 줄기세포인 모양이다. 그래서 줄기세포가 됐다는 거야. 자, 보세요. 이게 암 투병 하신 분들에게 중요한 얘기인데 그 이유는 뭐예요? 이렇게 환경이 변하면 가지 세포들도 잘 발달된 가지 세포들도 빠꾸를 당해서 원시 세포인 줄기 세포로 변할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이 줄기 세포의 이제 환경을 다시 갖춰주면 이 줄기세포가 뭐예요? 또 가지세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상세포가 암세포가 될 수도 있고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다는 그 논리를 증명해 주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자, 이 중요한 얘기죠. 그래가지고 줄기세포를 맺는 거요. 그래서 이제 이 줄기세포를 만들면 이제 여러 가지 병들을 다 뭐예요? 치료할 수 있다. 그 줄기세포 치료법. 이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황우석 교수가 뭐라 그랬습니까? 대한민국 먹여 살리겠다 그랬어. 그렇죠? 네. 왜? 자기가 줄기세포 성공을 하면 인간 줄기세포를 만들어내면
각종 불치병 환자들이 다 뭐예요? 대한민국으로 와가지고 대한민국 매겨 살린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줄기세포를 만든다고 이렇게 하는 실험 과정이 굉장히, 이건 아무나 할 수 없는 아주 선별된 특별한 그 실험실 연구원들만 할 수 있는 기술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내 줄기세포를 만들어가서 병 치료하겠다 하는 사람은 아마 1인당 한 4억 5억씩 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사례가 돌아오기 힘들 거예요. 그리고 기간이 오래 걸리고, 오래 걸리고, 그게 또 성공할지 안 할지도 모르고, 그 사실 꿈 같은 소리였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건 그렇고, 자, 그래서 이 줄기세포, 그래서 이 줄기세포를 만들어낸다면, 예를 들어서, 뇌경색이 걸렸다. 그러면 새 뇌세포가 생겨나야 될 거 아니에요? 재생을 해도. 거기다가 줄기세포를 주입시켜주면 그 줄기세포가 새 뇌세포가 될 것이고, 간경화가 되었다. 그러면 간에다가 줄기세포를 집어넣어주면 새 간세포가 됐고, 야, 그러니까 줄기세포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온 과학자들이 인간 줄기세포를 만들어내는데 이것만 만들어내면 무엇이다? 대박 터진다. 이래가지고 치열한 경쟁을 한 거예요. 그런데 황우석 교수팀이 제일 선두를 달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쩐 일인지 인간 줄기세포가 그게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끝날 단계까지는 이런 동물 줄기세포 만드는 과정으로 이제 다 되는데, 맨 마지막 과정에 가서 뭐가 동물하고 인간하고 다른 게 있는 거거든요. 이게 맨 마지막 과정을 통과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이제 이 전 세계 뭐 미국, 일본, 영국, 막 그 스웨덴 이런 데서 막 치열한 경쟁을 하는 거야. 왜? 그걸 먼저 만들어 가지고 뭘 해야 돼요? 네? 특허를 내야 돼.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못 건드리게. 그런데 특허 경쟁이 벌어진 거야.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쩐의 전쟁이지.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치열한 특허 경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황우석 교수는 큰소리 떵떵 쳤겠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 마지막 단계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황우석 교수 팀이 욕심을 너무 냈어. 우리 한국 사람들 잘하네. 일단 특허부터 내놓고 보자. 그래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최종 마지막 단계를 해결한 것처럼 해서 조작을 해서 논문을 발표해가지고 크게 들켜버린 거야. 아시겠죠? 네. 그게 들켜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들통이 나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이거는 완전히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인간 줄기세포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이 연구도 시들해졌습니다. 왜? 알고 보니까 꼭 어떤 특정한 황우석 교수나 어떤 특별한 과학자들이 줄기세포를 꼭 만들어야만 되는 게 뭐예요? 아니야.
우리 몸에서 줄기세포를 어떻게 만들고 있어, 세상에. 우리가 먹는 음식을 원료로 해가지고 자꾸 새로운 줄기세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줄기세포를 잘 만들어내는 사람이 재생을 잘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내가 뇌경색을 당해가지고 뇌세포가 많이 죽었어도 내 뇌에서 줄기세포를 많이 만들어내면 그 뇌경색을 빨리 뭐요? 회복할 수 있는 거야. 줄기세포만 있으면 돼. 그래서 옛날에는 절대로 뇌세포만은 절대로 재생되지 않는다고 우리가 배웠어요. 그래서 뇌세포가 죽으면 그 죽은 뇌세포와 똑같은 새로운 뇌세포가 생겨난다는 것은 꿈도 꾸지 못했어. 뇌세포는 그렇게 안 한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었는데. 어떤 과학자가 생각으로 가만히 있자. 그러면 뇌에도 줄기세포가 없다면 재생을 뭐요? 못하겠지만, 만약 뇌를 샅샅이 뒤져가지고 그 뇌 안에서도 줄기세포가 발견이 된다면 뇌세포도 새로운 뇌세포로 재생이 가능하고 할지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뇌세포를 샅샅이 뒤져, 뇌를 뒤져보니까, 줄기세포 있게 없게. 줄기세포가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사진을 보여드렸잖아요. 그렇죠? 아마 여러분, 잊어버렸겠죠? 잊어버렸다고 뭐, 다는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생각나죠? 이제 그림을 보니까. 자, 하루에 약 뭐예요? 10만 개 이상이나 되는 뉴런이 죽어가고 있다. 그러나 1980년 상식은 뒤집혔다. 뉴런이 새롭게 생겨나고 있는 거다. 뉴런 자신은 세포 분열을 하지 않아서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낼 수 없지만은 무슨 줄기세포? 내 신경 줄기세포가 안 돼 있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기 줄기세포야. 그래서 줄기세포가 1단계 성숙하고 그 다음에 2단계 성숙하고 3단계 성숙하니까 완전히 새로운 성숙한 뇌세포가 생겨나더라 이거죠. 그래서 자 절대로 재생할 수 없다든 죽었던 뇌세포도 재생하는 것을 보니 그동안 우리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이러이러한 세포들은 절대로 재생하지 않습니다라고 말씀드린 세포들이 있어요. 그 뇌세포가 제일 재생 안 된다. 그런데 제일 재생 안 된다고 하던 뇌세포가 뭐예요? 재생 가능하다. 왜? 줄기세포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밝혀지면서 우리 의사들이 이제 환자들에게 무슨 세포는 재생하지 않는다라고 가르쳐 왔냐고 하면 신장입니다. 신장이 망가지면 절대로 재생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심장, 그러니까 심근경색이 돼서 심장근육세포가 죽으면 절대로 새 근육세, 심장근육세포가 생겨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냐면은 관절, 관절,
관절을 구성하는 뭐예요? 연골. 디스크 같은 연골. 연골은 절대로 재생하지 않는다라고 환자들에게 얘기해 왔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자, 콩팥세포, 신장이 재생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려면, 뭐를 신장에서 찾아보면 될까? 줄기세포. 예. 네.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신장을 떼가지고 촤악 잘라가지고 줄기세포를 찾아봤더니, 아, 신장 안에도 줄기세포가 있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장도 문제가 해결돼요.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은 이제 콩팥, 요즘 이 상완이처럼 콩팥이 완전히 망가졌잖아요. 그런데 뉴스타트 하고 나니까 콩팥이 어떻게? 콩팥이 뭐 20%밖에 안 남았다 그랬는데 콩팥 100%가 완전히 회복이 돼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 줄기세포가 있어. 우리 몸은 하여튼 이 자연 치유가 될 수 있도록 딱 돼요. 뭐요?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걱정하실 거 없다. 그래서 뇌경색이 왔어도 죽은 뇌세포들이 다시 재생할 수 있다. 그러면 뇌세포가 재생이 잘 되는 경우가 어떤 때입니까? 또 잊어버리셨어요? 여러분, 이 적어도 뉴스타트에 오신 분들은요, 공부 좀 잘한 사람들이 옵니다. 돌대가리들은 잘 안 와요.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니까 이해를 못하면 뭐 시시한 소리라고 이렇게 오해를 해가지고 아이 뭐 안 간다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래도 공부 짙게 한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니까 유튜브 뭐 이런 데서 강의 한 몇 개 들어보면 뭐예요? 야 이거 일리 있네. 이제 이런 거를 알 수 있으신 분들이 오신 건데도 불구하고 기억력이 이 정도라 이 말이야. 아시겠어요? 자, 제가 보여드리면 이제 기억나실 거예요. 기억나요, 안 나요? 네? 예. 네. 네, 기억나죠, 그렇죠? 네. 자, 환경약. 예. 네? 네. 그러니까, 여기 지들은, 여기 지들과 꼭 같은 음식, 꼭 같은 양을 먹고 크는데도 내 세포 재생이 잘 뭐요? 안 되는 거예요. 음식 먹는 건 꼭 같아. 그러니까 여기 지들이 사는 이, 뭐 없이 살아 얘들은. 그렇죠. 즐거움이 없어. 뭐 구태여 꼭 살아야 될 뭐요? 의미가 없어. 내가 하루 종일 하는 거 보니까 뭐요? 뭐 하고 사냐? 그럼 먹고 삽니다. 그 말밖에 할 말이 뭐예요? 없다. 그러면 이게 유전자가 다 꺼지는 거야. 그 재생이죠. 그래서 이 줄기세포 생산이 잘 안 돼. 그러니까 재생이 잘 안 돼. 그런데 여기는, 여기는 어떻게? 서로서로,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거보다 더, 그러니까, 뭐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요. 의미가 있느냐, 내 삶이 뜻이 있느냐,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여러분이 이 뉴스타트를 한다는 건요. 여러분이 뉴스타트에 오셔서 이 생명, 그 생명이란 것은 곧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다. 이거를 여러분이 다 알아가지고 이거를 알아야 될 이러한 놀라운 진리를 알아야 될 사람들이 이 세상에 뭐요? 많아요. 이거 없으면 그 생명, 그 사랑 이게 없다면은 뭐 우리가 뭐 구태여 뭐
뭐 열심히 살아가야 될 이유가 뭐예요? 별로 없어. 그래서 야, 이 사람들도 이 사람들도 이 생명을 안다면 이 병이 날 수 있는데 생명을 모르니까 뉴스타트를 모르니까 자꾸 병원에만 댕기면서 그 방사선 쪼이고 예, 그 독한 항암 치료하고 하면서 이렇게 자꾸 시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을 알고 뉴스타트를 알면 정말 많은 불쌍한 사람들을 뭐예요? 도와줄 수가 있어. 그 도와주고 사랑을 베풀고 그 도움을 줌으로 인하여 우리 인생의 의미라는 것은요, 도움을 어떻게 해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구나. 무엇을 알면? 이 진리를 알면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라는 이 놀라운 진리를 안다면 도움이 될 수 있구나. 또 제일 많이 도움을 받는 사람이 누구요? 나 자신이야. 나 자신. 그래서 내가 나아가지고 보세요. 내가 이렇게 가망이 없던 암 환자였는데 생명을 알고 뉴스타트를 알아가지고 이렇게 낫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떤 사람, 정신 차린 사람들이 아, 그렇군요. 그래서 여러분이 뉴스타트로 그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사람도 낫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생 동안에 죽을 사람을 뭐요? 한 사람 살리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은 그런 의미 있는 존재가 됐다. 다른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뭐요? 지금 가지게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존재는 하나님에게 중요한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죽을 사람을 살리고 싶어. 그렇죠? 그래서 이 뉴스타트를 하면 나라는 한 인간의 존재 가치가 달라져 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미가 없으면 지겨워져요. 그렇죠? 그 밥만 먹고 사는 쥐들처럼 이게 뭐 하는 거야? 나 같은 거, 우리 같은 것들은 뭐요? 없어져도 아무런 상관이 없겠네? 라는 말을 누가 나한테 자꾸 하는 겁니까? 악령들이. 너 같은 건 없어도 괜찮아? 응? 네 존재가 뭐 그렇게 필요하냐, 이 세상에. 이렇게 되면 내가 할 말이 있어 없어? 할 말 없어. 그거 할 말 없으면요, 유전자 꺼지기 시작합니다. 왜?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는데 나의 존재가 이 세상에 아무런 뜻, 의미가 뭐예요? 없어. 그러면 유전자가 켜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유전자가 쫙 켜지면서 심각한 우울증에 빠질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런 화초들도 여러분이 사랑을 주는 거하고 무관심한 거하고 반응이 다를까요, 안 다를까요? 왜 다를까요? 여러분이 화초의 주인으로서 이쁘다, 먼지도 잎사귀에서 닦아주고 그러면요, 이 화초도 생명체입니다. 생명을 받아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사랑은 뭐예요? 그 굉장한 생명으로서 이 화초의 유전자에 작용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화초에도 뭐 키우는 막 새 한 마리, 강아지 한 마리에도 사랑을 뭐예요? 준다는 것이 여러분 자신의 유전자에게도 유익하고 여러분의 사랑을 받는 이 화초의 유전자에게도 생명력이 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이 세상에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저는 개는 개인 줄 알았어. 지금 여기 꽃이 피어 있는데 개들이 무슨 좋은 향기, 뭐 좋고 나쁜 걸 뭐 그렇게 가릴까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개들도 특히 이 골든 리트리버, 저도 이런 거 한 마리 키우고 싶어. 얘들은 굉장히 뭐예요? 감성이 풍부합니다. 얘들은 아주 보세요. 이 얼굴 인상부터 그렇죠. 얘들은 화를 잘 못 내요. 못 내고 누구든지 좋아. 그러니까 도덕놈은 잘 못 지켜. 아시겠죠? 얘들은 막 사람이라 그러면 다 좋아. 막 인상 좋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들은 특히 감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을 잘 알고 좋은 향기도 좋은 줄을 뭐예요? 알고 꽃이 피어 있으면 이렇게 그래서 좋은 거는 개한테도 좋고 다 좋은 거야. 아름답다는 것은 그건 분명히 아름다운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고양이가 들장미를 보았다. 아, 여기 장미가 있네. 눈이 땡글했어요. 아, 향기를 한번 맡아 볼까? 오, 눈을 지그시 감았어.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왜? 하나님이 왜 이걸 왜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 놨을까요? 좀 이쁜 걸 알아라 이거야. 응? 그 저는 이런 꽃을 보면 왜 하나님이 이런 얼마나 기똥차게 이쁘게 만들어 놨잖아. 자세히 보세요. 이건 정말 기똥차. 왜 이렇게 그 세부적으로 이렇게 색깔도 무늬도 이렇게 만들어 놨을까? 우리 유전자 켜주려고. 왜 그렇게 꽃에도 향기가 나도록 했을까? 왜 고양이 유전자도 켜주고, 개 유전자도 켜주고, 그러려고. 그래서 저는 이런 거 보면요. 이런 거는 마치 하나님이 상구야 꽃 봐라. 그러면 아 이쁘다. 그러면 유전자 켜져 안 켜져? 그러니까 엄마가 아기를 낳아서 키우면서 아기 유전자 켜주고 싶어 안 켜주고 싶어? 켜주고 싶어 싶죠. 그러면 언제 아기 유전자가 제일 반짝하고 많이 켜줘요? 애기가 아 웃을 때 기분 좋을 때 그 애기를 기분 좋게 해가지고 유전자 켜주려고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깡꿍. 저는 이 꽃 보면 하나님이 꽃을 통해서 우리한테 깡꿍 깡꿍 그거를 느끼면 우리 마음에 감사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구체적으로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깍공이라 그래요. 저는 꽃을 보고 하나님의 깍공. 그러면서 또 깍공도 하고 또 이렇게 지그시 눈도 감게. 참. 여러분 이 보세요. 세상에
이 험상궂게 생긴 호랑이가 이 우리 인간보다 후각이 더 뭐예요? 훨씬 더 발달돼 가지고 우리는 잘 못 맞는 냄새를 얘들 막 기가 막히게 맡는 거야. 우리는 이런 꽃 향기를 잘 못 맡아, 그렇죠? 야, 그다음에 어허, 클로바, 클로바, 예, 네. 어허, 이 자식은 벌써 한 송이 땄어, 예, 네. 아, 다람쥐, 예, 네. 눈을 지그시 감았어. 와, 여우. 근데 이게 수선화라 그럽니까? 네. 수선화는 별로 향기 없어요. 근데 이 자식들은 후각이 또 우리보다 예민해가지고. 그러니까 봄 되면 사실 우린 후각이, 우리도 아마 후각이 이 정도로 발달돼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살다 보니까 뭐요. 이게 냄새 잘 안 맡고 맨날 뭐 싸우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다 둔해져 가지고, 예. 얘들은 참, 이게 양귀비인데, 예. 양귀비도 향기 별로 없더라고요. 이 앞발 걸친 거 보세요. 그 향기 맡으려고 뭐요? 이렇게 걸쳐가지고 맞죠. 네. 아, 망아지들. 아! 웃어. 박수. 우리도 그러니까 자연이란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연을 망가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연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뭘 줘야 돼? 사랑을 줘야 돼. 그 사랑을 주면서 우리의 유전자도 켜져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재생도, 즉, 줄기세포의 새로운 생산도, 정말 이 사랑으로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연골도, 옛날에는 연골이 닳아서 없어져서 뼈와 뼈끼리 부딪혀서 염증이 생기는 병을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의 근본적인 원인은 노화현상이라고 생각했어요. 노화현상. 그러니까 나이가 먹으면 자꾸 이걸 하도 뭐요. 이 관절을 많이 사용해서 결국은 이 뼈와 뼈 사이에 있던 연골이 뭐예요? 다 닳아서 퇴행성 관절염에 걸렸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퇴행성 관절염 환자가 점점 많아지면서 과학자들이 이렇게 보니까 주로 나이 많이 먹은 사람들이 퇴행성 관절염에 걸리는 건 맞긴 맞아요. 맞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세상에 퇴행성 관절염 환자 중에 거의 한 30%가 20에서 34세 사이야. 그 젊어도 퇴행성 관절염이 뭐 있는 거야. 젊어도 뭐가 달아? 연골이 다른 사람. 그 연골이 빨리 닳는 이유가 뭘까요?
모세혈 관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고, 모세혈관이 발달되지 않는 이유는 운동 부족이고, 고지방 식사. 그게 생활, 나쁜 생활 습관이야. 그러면 연골도 나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잘 파괴가 되고, 잘 문제가 생겨. 그래서, 과연, 이 연골 조직은, 그건 하나의 조직, 하나의 물질이에요. 이 물질은 연골을 형성하는 물질은 연골 세포들이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러면 이 퇴행성 관절염이 잘 걸리는 젊은 사람들은 왜 그러냐? 저는 지금 나이 75세인데도 관절이 뭐요? 다 건강해서 뭐 무릎이 아프다든지 이런 거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절의 그 연골이 뭐예요? 하나도 안 달았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그게 노화 현상이라면, 70, 80이 되면 다 뭐예요? 거의 달아 있어야 될 텐데, 어떻게 멀쩡할 수 있느냐? 알고 보니까, 줄기세포가 있어. 관절에도 줄기세포가 있어가지고, 연골세포를 자꾸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면 연골세포를 만들면 연골세포가 새로운 건강한 연골조직을 자꾸 만들어내서 그 마모하고 닳아서 없어진 연골을 어떻게 자꾸 보충해주니까 연골이 안 닳고 있더라. 그래서 다른 연골도 다시 어떻게 정상화 현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그래서 그렇게 우리 의사들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는 것들이 뭐예요? 다 되는 거야. 재생이 다 되고. 왜? 뭐가 있기 때문에? 줄기세포가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떤 사람들이 줄기세포를 잘 생산 안 하게? 생활 습관이 나쁘고, 즉 외부적 환경이 악하고, 그 다음에 내면적, 그렇죠. 스트레스가 많고,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그리고 물도 충분히 마셔주지 않고, 운동도 규칙적으로 하지. 그러니까 뉴스타트를 안 하는 사람들이 결국 줄기세포 생산이 부진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 복잡할 게 없습니다. 연골도 재생이 잘 되려면, 뭐 해주면 돼? 뉴 스타트 해주면 다 끝내주게 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뉴 스타트로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다!